네, 오해정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 복합기, 이안실용 더블인데, 요거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지원된 제품인데, 뭐 아이폰이나 맥 PC 이런 데서 그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드라이버 없이 한번 연결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아이폰 핸드폰으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기에서 요 와이파이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아이폰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로 연결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꺼집니다. 한번 예, 한번 누르면 이렇게 불이 떠요. 불뜬 상태에서 요거를 3초간 누를게요. 3초간 길게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누른 상태에서 갑니다. 공유기로. 잽싸게. 공유기로 오세요. 와서 이 공유기에 있는 이런 WPS 이거를 3초간 누를게요.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서로 교신을 해요. 공유기하고 기기하고. 이게 이제 멈춰야 돼요. 서로 연결되면. 네,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멈출 때까지 뭐 껐다 켜거나 3초간 누르면 잡혀요. 공유기하고. 그리고 동일 공유기에서 연결된 아이폰 준비할게요. 이게 이제 같은 공유기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프린터를 찾아볼게요. 여기서 찾기 프린터. 네, 프린터를 찾을게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린터 쪽 옵션 가면은 뭐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안뜬 경우에는 좀 이제 새로 잡으면은 찾기로 잡으면은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에 있는 거를 무선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뭐 맥킨토시 PC에서도 와이파이로 연결만 돼 있으면은 이제 무선으로 그 프린터 찾기 해가지고 설정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